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 막둥이 아리를 정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는 3개월 때 저희 집으로 온 말티즈 꼬맹이에요. 아리의 생일은 너무 사랑스럽게도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리는 저희 식구가 된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아리는 7살이에요. 아리 is 7 years old. 나이를 나타낼 땐 나이 뒤에 years old를 붙여 표현합니다. Ari is 7 years old. Ari is 7 years old.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이를 표현할 땐 Ari is a 7-year-old dog 라고 하이픈 기호를 넣어 7살인 강아지라고 쓰셔도 돼요. 아리랑 함께 보낸 7년 동안 아리도 많이 자라고 늠름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제가 혹시 발을 잘못 디딜까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사실 아리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가끔 자기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다가가서 친해지고 싶어 하고요. 절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주네요. He's wagging his tail while looking at me. 여기서 wag his tail은 흔들다라는 단어 wag와 꼬리, tail이 만나 그의 꼬리를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while은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라 저를 쳐다보는 동안 꼬리를 흔들어요라는 의미입니다. He's wagging his tail while looking at me. He's wagging his tail while looking at me. 강아지는 꼬리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아리는 산책하면서도 꼬리를 흔들어요. He's wagging his tail while taking a walk. 가끔 잘때 좋은 꿈을 꾸는지 꼬리를 흔들 때가 있는데, 그땐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리가 좋아하는 게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건 간식입니다. 손에 간식을 쥐고, 손, 앉아와 같은 간단한 지시를 해보면 말하기도 전에 다 해버려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배를 만져주는 거예요. He loves belly rubs. 벨리는 배를 뜻하고, 러브는 쓰다듬는 걸 뜻해서 배 만져주는 걸 매우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러브라고 해서 사랑한다는 의미 말고도 매우 아주 좋아한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He loves belly rubs. He loves belly rubs. 아기였을 땐 아리가 아주 독립적인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선 가족들의 허벅지나 배에 올라와서 가만히 있어요. 요즘엔 확실히 따뜻한 온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어딜 가면 저를 계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He's always looking at me wherever I go. 제가 어딜 가든지 계속 저를 쳐다봐요. 여기서 항상을 의미하는 always는 뒤에 진행형이 따라올 땐 강조의 의미를 가져요. wherever 이라는 단어는 where 뒤에 ever를 붙여서 어디든지라는 뜻이 됩니다. He's always looking at me wherever I go. He's always looking at me wherever I go. ever는 what, who, when, how 뒤에 붙여서도 사용해요. He's always looking at me whatever I do. He's always looking at me whenever I make some noise. He's always looking at me however I try to hide. 아리랑 같이 지내면서 웃을 일도 많아지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잘 먹고 건강히 지내는 건 너무 좋지만 아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자꾸 욕심을 내요. 강아지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닭뼈인데요. 치킨을 먹고 나도 남은 뼈를 조심스럽게 치워야 돼요. Chicken bones are dangerous for dogs.
강아지들에게 답변은 금물이에요. 누구에게 위험하다고 할 때 be dangerous for someone 이라고 합니다. Chicken bones are dangerous for dogs. Chicken bones are dangerous for dogs. Chocolate and grapes are dangerous for dogs. 강아지들에겐 소화가 어려운 초콜릿과 포도도 금물입니다. 못 먹는 음식은 못 먹더라도 아리에게 좋은 음식과 행복한 기억 많이 남겨주고 싶어서 매일 신경 써요. 이번 시간엔 아리와 함께 반려동물 표현을 몇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표현들로 만들어 보세요.